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마에스트로 일렉트로닉스에서 제작되는 퍼지톤 네. FZM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에스트로는 세계 최초의 퍼지 페달인 마에스트로 퍼지톤 FZ1을 만들었습니다. 1962년 출시된 퍼지톤은 록앤롤을 대표하는 사운드이자 전 세계 기타리스트에게 필수 악세사리가 되었습니다. 마에스트로는 새로운 마에스트로 퍼지톤 FZM을 통해 초기 퍼지톤의 사운드와 톤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아날로그 페달은 FZ1에서 영감을 받은 퍼지 사운드와 더 두껍고 현대적인 퍼지톤으로 음향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페달에 두 개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드 토글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 마에스트로 퍼즈 워낙 유명한 퍼즈고요. 실제로 이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가 중간에 이제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깁슨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 깁슨에서 이 마에스트로 일렉트로닉스를 사다가 이제 다시 전설적인 페달들을 출시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부터 만나볼 페달들은 처음에 나왔던 페달들이에요. 이 마에스트로가 부활을 하면서 출시됐던 페달들이고 그 이후에 최근에 다시 다섯 개의 페달이 추가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많은 카테고리에 이 훨씬 다양한 종류의 이펙터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라인업을 충분히 갖췄고요. 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보여드릴 테지만 같은 케이스에 같은 디자인, 같은 컨트롤 패널을 공유를 하면서 색상을 달리하면서 이 빈티지한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택, 퍼지의 양을 제어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모드 스위치, 모던 모드와 클래식 모드를 선택합니다.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어택은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모던 모드부터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처음 마에스트로 일렉트로닉스의 이펙터로 퍼즈를 선택한 이유는 이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했던 페달이 퍼즈이기 때문에 이 퍼즈를 선택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오버드라이브, 디스션, 딜레이까지 먼저 1차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 우려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설적인 페달, 물론 이제 오리지널 페달의 사운드를 직접 들어본 건 아니지만 워낙 유명했던 페달이고 전설적인 밴드들 롤링스톤즈를 포함해서 다양한 밴드들이 사용을 했던 페달이기 때문에 리이슈가 된다라는 요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오리지널 그 마에스트로 퍼즈 1과 사운드를 비교를 1대1로 한다기보단 그냥 이 페달 자체로 두고 봤을 때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오리지널 마에스트로 퍼즈 페달을 지금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한다고 한들 가격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된 이 마에스트로 일렉트로닉스의 퍼즈 M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네요. 다음은 클래식 모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빈티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퍼즈엠 같은 경우에 이 클래식 모드로 갔을 때 이 은총 씨가 지금 볼륨 페달을 컨트롤해서 잘 잡아주시긴 하셨지만 노이즈가 꽤 많이 끼는 페달입니다. 만약에 이 실제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지미 핸드릭스가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찾아보면 그런 어록이 있습니다. 노이즈가 제 6의 멤버다, 뭐 5의 멤버다, 밴드의 5의 멤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퍼즈 페달과 노이즈는 어떤 면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노이즈 자체가 나는 페달 밟았는데 이렇게 노이즈가 껴? 나는 못 써 라는 분들 빼고 실제로 이 노이즈를 즐기시면서 퍼즈 페달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되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정도로 클래식 모드가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그 정말 빈티지하네요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군요. 사실 요즘 나오는 퍼즈 페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에 회로도를 잘 해서 전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걸 잘 해놨어요. 그 반대로 말을 하면 이런 게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복각을 했다면 오히려 그 톤에 대한 재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뭔가 좀 덜 거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덜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잡음이 또 나는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 여러 리뷰어들 혹은 이 이펙터를 리뷰하는 컨텐츠들에 보면은 후반 작업을 굉장히 많이 거치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운드가 거짓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들도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던 모드에서 네, 조금만 줄여서 뉘앙스를 한번 볼게요. 네. 좀 높이고요. 소리 되게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이 마에스트로 일렉트로닉스의 퍼즈 M을 오늘 만나봤고요. 은총 씨 먼저 이 퍼즈 톤, 퍼즈 M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퍼즈는 언제나 반갑고 마에스트로 퍼즈도 굉장히 빈티지함을 잘 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좀 초보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퍼즈 사운드가 막 기름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안에서 이 퍼즈의 매력이 빠져들다 보면 아, 이 소리가 이래서 매력적인가? 그리고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녹음이 되고 앙상블이 됐을 맞아요, 맞아요. 때 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뷰를 하지만 지금 벌써 상상이 듭니다. 이 소리가 그냥 그대로 기타 소리만 나갔을 때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퍼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퍼즈를 잘 아시는 분들도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퍼즈 페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 거의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용이지 디소션 오버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냥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조금 더 좋습니다. 유튜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그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다른 채널들에서는 후보정을 다 하기 네. 때문에 근데 퍼즈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무조건 와서 자기 기타에 꽂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페달 같은 경우도 뭐 요즘 뭐 유행하는 그 빈티지 사운드에서는 굉장히 발군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유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사운드라 더 반갑다. 가챠 게임을 할 때. 뽑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이도체계 탁 튀어나왔을 때 없던 조각이면 기분 좋잖아요. 맞습니다. DVC를 모을 때도 없던 조각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사운드들과는 또 다른 사운드이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반가웠고요. 요 마에스트로 앞으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릴 텐데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